지난 11일 저녁 8시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대형 여객기와 소형 항공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미 연방 항공청에 따르면 당시 파리행 에어프랑스 소속 에어버스 A380 여객기는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지상 주행하던 중 날개 끝부분이 델타 항공의 컴에어 소속 봄바디어 CRJ-700 소형 여객기의 꼬리 부분과 충돌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 소형 여객기의 동체가 90도가량 회전한 뒤 멈추어 섰습니다. 이날 사고로 두 여객기에 탑승 중이던 승객 중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여객기 이착륙이 지연되는 불편이 빚어졌습니다. 공항 당국은 두 여객기에 탑승 중이던 승객들을 대피시킨 뒤 여객기들을 견인했으며 현재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제대 군인들이 대학에 진학해 새로운 인생 행로를 모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2009년 8월 군 장병과 제대 군인에 대한 교육 지원을 늘리는 새 군인 복지법을 제정해 제대 군인뿐 아니라 9.11 테러 이후 군에 복무해온 현역 장병도 학부와 대학원 학비,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라 제대 군인들은 공립대학교 진학 시 학비 전액을 지원받고 옐로리본 프로그램은 제대 군인들이 사립대학에 진학해도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에 등록하는 제대 군인들이 증가해 작년 한 해 군인복지법 혜택을 받은 군인이 80여만 명에 달하며 이는 2009년에 비해 40%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USA투데이가 12일 보도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연간 25만에서 40만 명의 미군이 제대하고 있으며 이 중 25% 정도가 대학에 진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세계 1위 석유 소비국인 미국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치솟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 판매 가격이 갤런당 4달러에 달하면서 이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미국 내에서 무연 일반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돌파한 지역이 속속 늘고 있다고 12일 보도했습니다. 미 에너지정보청은 11일 일반 휘발유 평균 가격을 3.79달러로 고시해 전주에 비해 10.7센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달러나 오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휘발유 가격이 4달러를 넘어서면 시민들이 고통을 실감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앞으로 소비 지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규모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올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뉴욕타임즈 인터넷판이 12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학비 보조금 웹사이트인 pnaid.org의 보고서를 인용해 연방정부 및 일반은행에서 제공하는 학자금을 대출받은 채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평균 학자금 대출액이 2만 4천 달러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어 재정난에 시달리는 주정부들이 대학생들에게 대출금으로 제공할 예산마저 줄이게 되면 대학생들은 일반 은행으로부터 학자금 대출 규모가 더 빠른 속도로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대출금 문제 해결책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속한 대졸자들이 빚더미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 25년간 자신의 소득 15%를 학자금 상환에 줄곧 사용해온 사람들의 경우 남은 학자금 빚을 탕감해줍니다. 뉴욕시경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내 지하철 성범죄 발생 건수는 매년 600여 건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신고된 숫자보다 실제 발생률은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하철 곳곳에 잠복 경찰을 배치해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성범죄는 신고 건수가 적은 범죄 유형의 하나라며 지하철 내 잠복 경찰을 배치해 성범죄 단속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더불어 성범죄 재발범에 대한 관련법 수정 필요성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10년 안에 2건 이상의 성범죄 전과가 있는 범죄자에게는 최대 4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성범죄 재발범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맨해튼 미타운에서 시민들이 일광욕과 휴식을 위해 즐겨 찾는 브라이언트 공원 잔디밭을 메모리얼 데이까지 이용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일정이 늦어져 5월 말쯤이나 끝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브라이언트 공원은 겨울철에는 아이스링크로 사용되다가 봄에 개조 작업을 거쳐 매년 4월 말이나 늦어져 5월 초에는 1.25에이커에 이르는 잔디밭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새 배수시설 공사와 전기시설 업그레이드 공사와 더불어 그동안 훼손된 공원 토양까지 교체하는 등 여러 가지 공사가 겹치면서 개장 일정이 늦어졌습니다. 댄 비더맨 브라이언 파크 코프 사장에 따르면 잔디를 깎는 작업은 5월 5일부터 시작됐지만 잔디가 뿌리를 내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때까지는 몇 주가 더 걸릴 예정입니다.